미스트롯도 나갔었어요? 어? 거긴 좀 사연이 많은데요. 원 나갔었던 거예요? 아니요, 투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제 지인이 언니도 거기 나가려고 하면은 뭐 지금 뭐라도 더 개인기도 연마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. 언니 쌍조건이라도 돌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. 갑자기 미스트롯에서 쌍조건이야. 나는 쌍조건을 돌려야 해. 네. 이래가지고 쌍조건 막 했죠. 그것 때문에 연습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? 어, 대단하다 진짜. 와. 아, 막 이제 막 어디 막 다 멍들고 완전 막 진짜 막 어깨 막 맨날 뭉쳐가지고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막 이 정도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개인입니다. 노래와 동시에 쌍조를 할 수 있습니다. 돌리도록 날라갔어요? 죄송합니다. 다시 할 수 죄송합니다. 떨어진 거예요. 아니 마음에 그러면 한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돌려볼까요? 네? 네, 여기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. 그때 못 돌린 거 맞아, 맞아. 여기서 제대로 한번 돌려주세요. 자, 와. 이지호가 쌍절곤을 돌리 지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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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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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맞았다! 아! 맞았다! 오! 와 대박! 와 와 와 와! 와 대박! 하! 와! 제가 아예 컨셉을 한번 돌려버리자 다! 네?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뭐죠? 뭐죠? 한번 쌍절곤도 돌리고 네. 한번 부채도 한번 돌려보자 해가지고 뭐예요? 이게 이제 부채에 네. 천이 달려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름이 있나요? 팬베일이라고 부릅니다. 거의 벨리댄스 일종이긴 한데 아 벨리댄스에서 쓰는 거구나. 네. 오 예쁘다. 이게 막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네.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정도만 흔들어줘도 굉장히 화려하죠. 와 그러니까. 이거 진짜 예쁜 담도 이렇게 와 오 예전다 이렇게 아 우리 감독님들 더운데 잘한다 잘했어요 오늘 본 것 중에 최고 이쁘시네요 최고 명장면.